자, 전에 꾸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티버 교사 김현입니다. 와, 17년. 지난번에도 한번 꿀팁을 알려주고 가셨는데 두 번째 2탄이네요. 네. 네, 이번 꿀팁 궁금한데 지금 초등 저학년만 몇 년 하셨다고 하죠? 저학년만 10년 차입니다. 와, 정말 저학년 전문 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질문은 이런 게 들어왔어요. 선생님, 초등 공부를 잡아주는 핵심 과연 뭘까요? 네, 아, 이번에도 정말 처방전 또 기대가 됩니다. 뭐가 네, 있을까요? 이번에도 한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도 독서, 둘째도 독서. 독서가 전부라고 말씀드릴게요. 독서. 네. 독서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아, 왠지 좀 약간 뻔하다?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독서의 위력, 독서의 힘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마 고등학교 갈수록 독서의 위력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학년에서 마찬가지인 게 네. 결국 공부는 글로 하는 거예요. 네, 글로 하려면 글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글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해야 학습부터 흥미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학습 능력 향상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평생 공부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책을 좋아하고 책을 가까이 하는 게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독서를 좋아하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가 생기고 네, 초등 저학년부터 이제 공부에 흥미가 생기면 중학년, 고학년 올라갈수록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딱 맞는 말씀인데 네. 부모님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한 아이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까요? 맞아요. 학부모 네.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어머니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을 좀 읽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주 1회 아이와 같이 도서관에 가세요. 얘기해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도서관 근처, 네, 맞아요. 도서관, 네. 네, 도서관을 선호하신다. 네. 네, 도서관에 가서 뭐 하냐면요, 또 책 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권장 도서 읽어 이거 빌려 그게 아니고요. 네.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오세요. 그래. 와,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아니, 도서관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온다. 네. 와. 정말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도서관에 아이스크림이 팔아요. 카페.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카트 끌고, 외건 이제 끌고, 저는 아이가 두 명이거든요. 그래서 미취학 때부터 아이랑 같이 외건 끌고, 유모차 끌고 가서,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오자. 네, 도서관 가서 책 한 바퀴 쭉 돌고, 관심 있는 책을 그냥 최대로 빌리는 거예요. 네, 최대로 빌려서 카트에 싣고, 그거 챙겨서 아이스크림 카페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보고 싶은 책 읽는 거예요. 안 읽어도 그냥 둬요. 야, 이게 핵심이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가서 책 읽으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어른을 보고 책 읽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보면 막 몰입해 있잖아요. 책이 재밌나? 이런 호기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독서 교육의 시작이에요. 와, 이게 정말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네. 게 가끔 보면 뭐 권장도서, 추천도서 의미 없습니다. 뭐 서울대생이 추천하는 것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많이 있는데 네. 그냥 도서관을 편안한 공간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 네. 와, 이게 첫 번째네요. 그리고 네. 그 최대 책을 빌려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아이가 일주일 동안 두세 권만 읽어도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세 권을 반복해서 계속 읽어요. 그러면 그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유심히 보셨다가 그 아이의 관심 분야거든요. 네. 비슷한 작가라든지 비슷한 소재의 책을 그냥 슬쩍 안내해 주는 거예요. 슬쩍. 네. 야. 그러면서 자기의 독서 취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야, 지금 말씀 들으니까 왠지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생각이 드는 게 네. 정말 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네. 그런 도서관 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맞아요. 네. 네. 제가 다니고 있는 도서관도 약간 그런 식의 도서관이에요. 앉아서 계단이 있고 그다음에 숲이 있고 그래서 책과 그냥 편안하게 놀고 뭐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야, 이게 너무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아, 끝인가요? 저방전 또 남았나요? 네. 이제 일단 네. 이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잠자리 독서를 말씀드릴게요. 아, 잠자리 독서요? 네, 네. 잠자리 독서가 뭐냐면요. 자기 전에 그냥 책 한 권씩 읽어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최고의 위력을 발휘하는 게 잠자리 독서예요. 네. 저도 정말 많은 이제 독서 좋아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또 어릴 때 네. 부모님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주셨다고 네, 네. 한결같더라고요. 네. 이게 정서적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때, 네. 잠들기 전에 엄마가 또는 아빠가 옆에서 따뜻하게 체온을 나누면서 그 감정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것과 책을 묶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다가 스르르 잠들면 꿈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꿈들을 많이 꾸더라고요. 야, 정말 행복한 아이가 딱 지금 이미지가 그려져요. 네. 딱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네. 책에서 읽은 내용과 시리즈로 꿈을 꾸는. 네, 근데 제가 먼저 스르르 잠이 들어요.
아, 근데 보통은 책 읽어줘 했을 때, 아, 피곤해. 아, 네가 읽어. 맞아요. 아니면 그거 AI 뭐 아니면 자동으로 읽어주는 거 그거 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엔 저도 사실 그걸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네. 이거는 약간 글밥을 올릴 때의 어떤 팁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가 네. 좀 아프 풀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입원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격리해야 되는 뭐 독감이라든지 코로나에 걸리면 네. 그 윌라 오디오북이라고 그거를 네. 유료로 끊어서 그냥 그걸 듣게 해요. 아. 아픈데 책을 어떻게 읽겠어요. 아. 그렇다고 영상을 손에 쥐어주고 싶진 네. 않거든요. 그럼 듣다가 아.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한단 듣는 건 훨씬 더 쉽거든요. 그 책을 또 실물로 받아보면 그냥 글로 읽는 건 어렵지만 내가 한번 들었던 책이기 때문에 네. 또 재미있었기 때문에 글밥이 한번 점프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해요. 야, 이 네. 오디오북까지 활용하는 거. 네, 오디오북 활용 좋습니다. 아프면 그냥 또 저는 갑자기 엉뚱하게 오디오북 네. 하니까 네. 아, 아예 청력을 위해서 좋은 헤드폰을 네.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또 그런 생각도. 그냥 저희는 틀어놔요. 아, 틀어놓고. 네네. 네. 아이가 힘들어할 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플 때. 와, 이 처방전이 아플 때까지 독서하게 아플 때 글밥 하면... 올리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와, 됩니다. 엄청나네요. 이제 끝일까요? 아니죠. 또 있어요. 네, 네, 이거를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학부모님들께서 가능하신 것만 일단 취사 선택하셔서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네. 책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일명 책이 있는 집이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 안에 네. 자연스럽게 네, 곳곳에 그냥 계속 책을 펼쳐놓는 거죠. 자연스럽게 쓱 가다가 한번 볼 수 네, 있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안방에도 거실에도 아이들 방에도 다 책이 있어요. 아. 네. 또 북 트레일러. 네, 맞아요. 네. 무조건요, 저희. 이미. 네, 네, 네. 북 트레일러. 이렇게 네. 한 번씩 또 책도 바꿔주고. 그래서 늘 책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심심할 때 책을 집어요. 그러니까 책이 있는 환경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게 영상 기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아, 중요한 거네요. 네, 네. 영상 기기 시간이 제한이라. 네. 정말 어머니들 보시면 네. 영화 보러 갈래? 책 읽을래? 하면 저도 사실 영화 보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쵸. 영상 기기를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TV를 켤 수 있는데 아무리 책이 있는데 아이가 책을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상 기기 제한이 집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돼. 이거 여기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 가지실 거예요. 네. 엄마랑 아빠는 맨날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책을 좋아해야 합니다. 아. 네, 이거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아이들 있을 때 일부러 내가 책 읽는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잘 때 책을 읽다 잠드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야. 아이들도 자기 전에 책 읽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네. 밥 먹을 때는 영상 보지 말아야지. 엄마도 핸드폰 하지 말아야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야. 사소한 규칙들이 엄마만 한, 뭐 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의 어떤 그냥 문화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영상 기기 제한하는 규칙이 집에 있어야지 책을 읽어요. 네.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노벨문학상 또 한국에서 한강 작가님 네 너무 축하드리는데 너무 그 감동적인 대목이 아버님도 작가시잖아요. 네, 가족이 다 그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연을 봤더니 처음에는 아버지가 책을 권해줬는데 지금은 아버지 생신 때 한강 작가님께서 책 선물을 하면서 손편지를 네. 해가지고 이 책 읽어보시라고 네. 와 정말 그런 문화가 네, 또 이렇게 만들어낸 맞아요. 게 아닌가. 진짜 책을 좋아하다 네. 보면 애들이 책을 써와요. 저 아침에도 받았어요, 딸한테. 와, 여기서? 제가 정말 물어봤어요. 너 책 읽는 게 재밌니? 아니면 억지로 읽니? 하면 자기는 정말 책 읽는 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와, 지금. 일단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는 성공했구나. 아, 뭐 학습과 비례할지는 사실 모르지만. 네. 네. 엄청나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교육 환경과 작가님의 딸을 부러워할 것 같은데. 네. 와, 오늘 엄청난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이거 잘 실천하셔가지고, 책을 즐거워하는 아이로 그렇게 또 키우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매 꾸!